자, 저희 채널에 트랜스포머 2부까지 현재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리뷰를 하면서 뭐그 얘기를 했었죠. 세계관이 너무 부실하다. 땜빵식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3편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와, 3편도 딱 그런 거야.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설정들을 갖다 붙이고 돌려막고, 3편이 그런 세계관 부실의 절정을 찍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3편 리뷰를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거 세계관 정리를 한번 싹 한번 털고 들어가야 이 리뷰를 보시거나 트랜스포머를 보실 분들이 도움이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리뷰 자체가 벌써 1년 됐어요. 2편을 리뷰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1, 2편 리뷰 내용을 다 까먹으셨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리마인드 할겸 해서 이 3편을 리뷰하기 전에 또 어떤 부분이 또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가 이걸 미리 알고 가야 또 3편 리뷰를 또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가 이어져 오면서 은근슬쩍 설정들을 계속 바꿔먹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오토봇이랑 디셉티콘이 분명 이제 선과 악인데 뭘 위해 싸우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편은 큐브 쟁탈전, 2편은 뭐 매트릭스 쟁탈전, 3편은 결국에는 뭐왜 싸워? 이렇게 됐거든 지금. 그럼 채우님 4편, 5편은 안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4편, 5편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3편까지가 딱 정식이야. 4편부터는 없는 영화야. 이상한 영화야. 그냥 별개의 영화야. 예, 갑자기 뭐 공룡 나오고 갑자기 뭐 갈바트론 이지랄병 하는 거 보면은 외전이에요. 3편까지가 딱 원피스고 그 뒤는 약간 와피스 뭐 이런 느낌이야. 이게 지금 좀 그래. 그래서 엉망진창이라 4편, 5편까지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3편까지가 이제 세계관이 이어져 있는 영화기 때문에 3편까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코믹스나 뭐 기타 애니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랜스포머 세계관이 굉장히 방대해요. 여러 유니버스가 많아. 그래가지고 트랜스포머 시네마틱 유니버스도 따로 개별의 설정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설정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경우도 코믹스 세계관이랑은 좀 별개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 마이클 베이가 만든 영화 세계관이 얼마나 엉성한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시죠. 첫 번째, 올스파크 1편에서 나왔죠? 이게 이제 큐브예요, 큐브. 고대의 프라임들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이버트론이야. 사이버트론이야니 뭐야? 그 트랜스포머들, 디셉티콘, 뭐 오토봇 얘네들을 만들어내고 사이버트론이라는 얘네 고향 행성도 만들어낸 시발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개쩌는 능력치를 갖고 있냐면 기계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이버트로니안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죽어버린 사이버트로니안도 되살릴 수 있는 개쩌는 거야. 그래서 이제 1편에서 이거를 이제 두고 디셉티콘과 오토봇이 쟁탈전을 펼쳤죠. 자, 그리하야 이 올스파크 같은 경우는 이 시리즈마다 형태가 굉장히 달라요. 큐브 형태일 때도 있고 심지어는 좀 되게 추상적인 형태일 때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큐브처럼 생겨가지고 큐브라고 부르기도 하고 올스파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이버트로니안을 만들어낸다는 설정은 거의 공통적으로 나와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이버트로니안인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종족 번식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야, 생각을 해봐. 어? 이 오토봇들이 아기를 어떻게 낳겠어? 뭐 하겠어? 주유구 좀 열어주세요. 하겠냐고?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있어야 종족 번식이 가능해. 얘가 만들어주는 거야. 애기 트랜스포머를 이 올스파크가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 행성은 뭘까요? 사이버트론입니다. 트랜스포머들의 고향별이죠. 이 무슨, 나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거기서 봤어. 상하이에서 봤어. 상하이에 그 무슨 서커스 하는 데 가면은 여기서 이제 오토바이 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데다가 오토바이 타고 막 돌아. 이게 이제 올스파크의 힘으로 생겨난 행성입니다. 최초의 프라임이 만들어지고 사이버트로니안들이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 행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큐브 있죠. 올스파크에서 내뿜는 에너지가 없으면 점점 황폐해진다. 망해간단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프라임들은 각각의 종족을 이끌면서 행성을 번영시켜 왔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큐브에 담긴 에너지가 무한한 것도 아니고요. 약간 태양 같은 거지. 태양의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잖아. 50억 년인가 지나면은 고갈된다며. 그 큐브가 에너지가 무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큐브가 핵 같은 존재예요. 이 사이버트론의 배터리 같은 존재인 거지.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1편에서 옵티머스가 이 행성의 배터리를 집어 던졌어요. 이 행성 바깥으로
싸우지 마! 이러고 이제 집어 던졌어요. 쌍놈 새끼야. 어, 그 나중에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하베스터. 이게 이제 어디서 등장했죠? 2편에서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성을 파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별들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큐브의 에너지를 충당을 하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큐브 올스파크가 내장 배터리 같은 느낌이면은 스타베스터는 외장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조 배터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항성을 파괴해가지고 에너지를 얻는 그런 기계인데 고대 프라임들은 지구에 인류가 있다는 거를 안 거야. 그래가지고 생명이 있는 행성은 파괴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안 부서진 거야. 폴르는 지구를 먹자, 우리가 지금 뒤지게 생겼는데 그런 걸 신경을 쓰냐 해가지고 폴르는 먹자였고, 고대 프라임들은 지구에 생명체 있으니까 아 이거 파괴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싸워. 그래가지고 폴른이 나가리가 되고, 고대 프라임들은 야 폴른 같은 새끼가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스타 하베스터를 가동하는 열쇠인 매트릭스를 봉인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매트릭스를 봉인시키는 방식이 어떤 느낌이냐면 여섯 명이서 이제 서로 켜안아요. 열쇠를 봉인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어... 그렇게 전우회를 실시하면 매트릭스가 봉인이 된다는 사실. 트랜스포머 2편에서 디세티콘과 오토봇이 이 매트릭스 가지고 또 쟁탈전을 하죠. 아무튼 뭐 요런 스타 하베스터가 있고요. 사이버트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영화의 프리퀄격인 코믹스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라 나오냐면 옵티머스랑 메가트론은 원래 사이가 좋았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근데 이제 메가트론이 폴른이라는 이제 나쁜 형이랑 사귀게 된 거죠. 저기 이제 오락실 다니는 형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래서 메가트론이 디셉티콘이라는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메가트론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이버트론이란 트랜스포머들이 우주를 지배해야 돼. 왜냐? 큐브 에너지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거 우리 죽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지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인생사 공수래 공수거, 알몸으로 태어나 베어링 하나 건지면 잘 산 거지 어디 그렇게 탐욕을 부리느냐 이러면서 이제 옵티머스랑 메가트론이 맞붙습니다.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게 이제 사이버트론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그 옵티머스 미친 새끼가 졌어요. 메가트론한테 막 지고 있는 거야. 개처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옵티머스가 야 너 나 때렸어, 에잇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러고 이제 그냥 그 저 뭐야 큐브를 치바 그냥 던져버린 거야 밖으로다가. 아까 뭐라 그랬어, 큐브가 행성에 배터리라 그랬잖아. 그거를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 그냥. 그래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러고 던져버려. 그러니까는 이제 큐브가 없어지니까 사이버트론이 에너지가 없어진 거야. 그래갖고 이제 메가트론이 바로 이제 그 큐브를 찾으러 나가버리는. 사이버트론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토봇들도 어 씨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우주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리게 돼요. 왜냐? 사이버트론에 있으면 안 되잖아. 얼마나 눈치 보일 거야. 그래서 오토봇들도 다 도망가요.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 자, 그래서 전쟁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오토봇과 디세티콘은 큐브를 되찾기 위해서 우주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큐브가 미국 네바다주에 떨어졌어요. 라스베가스 있는 쪽이죠. 네,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고요. 분명 메가트론은 이 큐브를 찾아서 왔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북극에 불시착을 하셔가지고 예, 얼어버립니다. 급속냉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야 트랜스포머 1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배경이 이래요. 예. 참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큐브가 지구에 떨어졌어. 그걸 쫓아온 우리 메가트론 형님 하필이면 또 공교롭게 북극에서 얼어버려. 그래갖고 수천 년 동안이나 얼어있어.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한 게 그 메가트론은 큐브가 네바다주에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좌표 찍고 갔거든요. 그럼 북극에 착륙해가지고 얼어붙어 있을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95년에 우리 샘, 우리 그 주인공 있죠, 찐따 주인공 샘 위디키의 조상님이신 뭐 고조 할아버지쯤 되려나요, 아치발드 위디키가 메가트론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찡 하고 뭐 빔을 쏘는데 메가트론의 내비게이션이 큐브가 네바다주에 있다고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어. 그런데도 북극에 떨어져서 왜 급속냉동이 되었나? 왜 수천 년 동안이나 사이버트론 이제 망하기 일부 직전까지 얼어있었나? 이건 이제 영화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셉티콘을 이끌지 않고 왜 혼자서 큐브를 쫓아서 지구에 왔는지도 나오지가 않아요. 자, 함께 보시죠. Megatron crash landed before he could retrieve the cube. He accidentally activated his navigation system. The coordinates to the cube's location on Earth were imprinted on his glasses.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메가트론은 이미 내비게이션에다가 좌표를 제대로 내받아야 돼 찍고 온 거라니까. 근데 왜 북극에 떨어져가지고 얼어있냐고. 그리고 오토봇들도 이 큐브를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모였어. 지구에 큐브가 있는 걸 확인했어. 어떻게? How'd you know about his glasses? eBay. eBay. 옵티머스가 안 그래도 눈팅하고 있었는데 저거 좌표 찍힌 안경이다 이러고 이제 찾아와가지고 eBay. 수천 년 동안이나 추격을 한 것치곤 굉장히 좀 약간 허무한 결말이죠. 이베이를 보고 찾아왔어. 이거 바이럴인지 뭔지. Are you username ladies man 217?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Are you username ladies man 217? Yeah. Where are the glasses? Where is the eBay item 21153? 이버 아이언하이 거기 안경 좀 주문해줘. 야하하 대장님이 주문하시라고요. 자네 고철되고 싶나? 아 알았어요 주문할게요. 주문할 수 없는 지역? 에 이때는 놀렸어요. 아이 대장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야 GPS 스토킹 중이지. 대장님 아이언하이 대장님 30분 후 안경을 싹쓸이 해버렸어. 근데 이걸 어떻게 맞죠 대장? 간단해. GPS 스포핑 이름으로 샘 귀디키의 집에서 주문했다고 하면 되니까. 이쯤 되면 도착했겠군. 가자. Let's roll.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왜 이영만. 광년 떨어진 행성의 영상물을 볼 수 있다니. 이거 참 물건이구만. 링크를 누르고 비밀문자를 입력하면 24개월 구독 시 83% 할인된 가격으로 3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고 말이야. 30일 안에 전액 환불까지 되다니. 대장님! 옵티머스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래, 어딘가? 여기로 간답니다. 출동한다. 그렇게 메가트론은 서프샤크 VPN의 뛰어난 데이터 보호 기능에 속아 북극에 7000년간 처박히고 맙니다. 누구세요? 절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죠? 서프샤크! 안경 내놔! I am Optimus Prime. 살아남은 모든 오토봇에게 이르노니 서프샤크 VPN은 한 명만 구독해도 숫자 제한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우린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We're waiting. 어쨌든 이게 트랜스포머 1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자, 인간에게 발견이 되죠. 메가트론이. 그래가지고 어른체로 인양을 해와서 실험에 쓰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류는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이폰, 갤럭시 S, 테슬라 무슨 자동차, RTX 3080 뭐 이런 것들이 메가트론 부품을 뜯어가지고 만들었다. 정말 외계인을 고문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만든 이유는 이제 메가트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님이 그렇게 성공을 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적혀있는 대로 마이크로칩, 레이저 광선, 우주선, 자동차, 메가트론 분해하고 모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화성 갈 끄니까? 아 이게 트랜스포머 설정 이야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낌없이 주고 있죠. 다 뜯어줍니다. 다 뜯어줘. 메가트론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희는 누군가에게 뜨거운 반도체였네. 굉장히 아낌없이 주고 계신 우리 형님. 이러고 나서 메가트론이 해동이 되고 난 뒤에 이야기는 트랜스포머 1편 리뷰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큐브를 두고 디셉티콘과 오토봇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메가트론의 목적은 뭐냐? 황폐해진 사이버트론 내 고향별을 재생시키고 큐브로 지구의 기계들을 변형시켜서 또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겠다. 그래서 목적은 우주 정복이다. 자, 반대로 이 옵티머스는 큐브를 찾아서 파괴를 하겠다. 그러니까 고향별의 에너지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지구에서 인간들이랑 평화롭게 살겠다.
하겠다. 우주 평화가 목적입니다. 야, 말도 안 되는 게요. 약간 큐브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상 이 사이버트론이안 트랜스포머들의 종족 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엄마 엄마 혹은 뭐 아빠 아빠 난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수정 착상 배란의 과정을 거쳐서 너희 어머니 자궁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이버트론 행성에서 전해지는 전래 동화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큐브를 쪼개고 나왔어. 아 그러면 저게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거야? 그래 언제나 고맙게 생각해야 된단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이버트론에서는 큐브를 우주로 던져버려가지고 고향별을 황폐하게 만들더니 근데 이제 이 메가트론 쪽이 큐브를 계속 노리고 그러면은 지구에 피해가 갈 테니까 이 큐브를 파괴해서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 지구에서 남은 여생을 살고 싶어서 큐브를 파괴한다라. 뭐랄까 약간 그런 거죠. 후세대들은 내 다음 세대들은 절대 이런 별에서 살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 족가. 내 남은 여생이 중요해. 뒷세대들 뭐 좆되든가 말든가 일단 나는 편하게 지구에서 요양을 해야겠어. 싸우기도 싫어. 그러니까 큐브 부셔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옵티머스. 과연 어느 쪽이 더 약간 좀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정의로운 존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옵티머스가 인간을 지켜주고 싶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Why are we fighting to save the human? They're a primitive violent race. Were we so different? They're a young species. They have much to learn. But I've seen goodness in them. Freedom is the right of all sentient beings. 자, 옵티머스가 인간을 지켜주고 싶은 이유는 착해서입니다. 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기 뭐야 지구 와가지고 한 3-4일 이렇게 보니까 애들이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을 지켜줘야겠어. 자 그러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You all know there's only one way to end this war. We must destroy the cube. If all else fails, I will unite it with the spark in my chest. That's suicide. The cube is raw power. It could destroy you both. A necessary sacrifice to bring peace to this planet. We cannot let the humans pay for our mistakes. 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가요? 큐브를 파괴하는 겁니다. 정말 미친놈들이죠. 니네가 나가면 되는데 큐브를 아예 다른 데다 던지든가. 사실 트랜스포머 1편을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영화 시간으로 트랜스포머들이 지구에 온 지 3일 됐어요. 3일. 금사빠도 이런 금사빠가 없습니다. 에, 심지어 큐브를 파괴하겠다고 본인을 희생하게까지 한답니다. 지종족 버려. 왜? 인간이 착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나 요양하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굉장히 좀 뭐랄까 이게 옵티머스가 인간을 지켜주고 싶어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오만하죠. 이 미개한 종족들을 살려줘야겠다. 왜? 착해서. 굉장히 오만하죠. 이 좀 약간 뭐랄까 여러분들 극성 캣맘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사료 그냥 그릇에다 뿌려놓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그 길목에다가 사료를 존나 다 뿌려놔 막. 왜? 고양이 착하니까. 인간들의 터전이 중요해. 고양이들이 배를 굶지 않는 게 중요해. 이러면서 밥 주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고양이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희생을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인간을 뭘로 보고 지금 얘네들이 부해주고 뭐하고 하겠다는 거야. 사실 해결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큐브를 들고 얘네가 나가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지. 피해를 주기 싫으면 나가면 되거든. 지금 이거 봐봐. 옵티머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어떻게 이게 인간을 위한 거야. 니네 나가라니까. 가라니까 새끼들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디셉티콘이나 오토봇이나 큐브를 두고 지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큐브를 굳이 쌤한테 줍니다. 이유가 뭐냐. 미군에다가 넘겨서 미군이 큐브를 지키게 해달라고. 미군은 짱짱 세니까. 미군 존나 세니까 미군한테 큐브를 줘. 그럼 미군이 지켜줄 거야. No. Signal the chopper and set the flare. Listen to me, you're a soldier now. 옵티머스가 갖고 있으면 되잖아. 사실 메가트론이 와가지고 발로 한번 밟으면은 찍하고 죽는 게 미군인데. 자 그래서 이걸로 볼 수 있는 게 이 영화의 특징이 로봇들이 싸우고 있는데 민간인 주인공인 샘한테 굳이 뭔가 할 일을 만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차하면은 큐브랑 함께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 옵티머스가 좀 갖고 있다가 질 것 같은데 이러면 지 가슴에다 넣고 자폭하면 되잖아. 그게 제일 현실적이잖아. 그지 않아? 자 근데 이 샘한테 짬 때리기는 2편 3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2편에서는 매트릭스를 들고 아까 큐브였죠. 2편에서는 이 매트릭스를 들고 옵티머스를 살리러 갑니다. 근데 이제 옵티머스가 있는 곳까지 전쟁터를 뚫고 들어가려면
누가 생각해도 7살짜리 꼬맹이한테 물어봐도 로봇이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더 빠르고 오토봇이 잘 가겠죠. 만약에 이제 오토봇이 못 간다면은 미군한테 맡기면 되잖아. 이걸 굳이 샘이 뛰게끔 만들고요. 자, 3편에서는 어떻게 되냐? 근데 3편에서는 얘가 목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목적이 그냥 지 여자친구한테 찝쩍된 남자한테 주먹 날리러 가는 건데 그걸 위해서 오토봇들이 샘을 구해줘야 돼. 지켜줘야 돼. 뭐야 이게. 3편에서는 이제 그게 나옵니다. 공간 이동장치 제어 기둥이 나와요. 그거를 막으러 간다고 하는데 샘이 막 이제 아 가야 돼. 제어 기둥도 내가 부시러 가야 돼. 막 이러고는 뛰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약간 민폐가 되는 게 이 오토봇들이 디셉티콘이랑 싸우는 와중에도 샘이 위기에 처하면 구하러 와요. 그러니까 바빠요. 두 배로 바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싸우기도 힘든데 호위 퀘스트까지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야. I'm coming for you. 결국엔 이제 막 3편에서는 공간 이동장치 그 제어 기둥을 막아야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되는 건데 3편에서는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얘가 안 해. 그래서 뭐 하냐면 본인 여자친구한테 찝쩍된 그 사장만 혼내주고 씹새끼야 네가 내 여자친구 건드렸지 이거 하고 그냥 기둥 구경하고 결국 이 제어 기둥은 오토봇들이 처리해요. 오토봇들이 처리하고 와 지구가 평화로워졌다 이러거든요. 3편 오면서 샘이 조금 더 바람이 됐어요. 월클병에 걸려가지고 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자 다시 1편으로 돌아가서 샘이 큐브를 들고 도망갈 때 큐브가 어떤 건지 보여줍니다. 큐브가 기계에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사이버트로니안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큐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가트론은 이런 식으로 인간들의 기계들을 뭐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다 뜯어와가지고 큐브로 이렇게 도장을 쾅쾅쾅 찍으면은 디셉티콘 군대가 생기겠지? 그러면은 이 디셉티콘 군대로 우주를 정복할 수 있겠지? 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또 메가트론은 큐브 힘으로 죽어요. 설정이 좀 약간 입맛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자, 영상 보시죠. 저렇게 버려져 씨발. 사실 이제 샘은 큐브가 기계에다가 생명력을 준다는 것까지는 뭐 두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큐브로 어떻게 디셉티콘을 파괴할 수 있을까 이걸 모르고 그냥 메가트론 똥구멍에다가 들이민 거란 말이야. 오히려 메가트론이 파워업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 더 세질 수 있었단 말이야. 뭐 사실 뭐 큐브가 원래 설정대로라면은 이제 에너지를 주는 기능만 있긴 한데 뭐 일정량 이상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면은 강화에 실패해서 뭐 라이온 코크스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터져버린다든지 뭐 이런 설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예, 강화 실패, 메가트론 플러스 7강 실패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러닝타임 끝나가니까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 그냥 그게 끝이야. 자 그래서 이제 올스파크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생명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죠? 큐브가 뭐 이렇게 외형이 변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터치 하면은 사이버트론이 안 되고 그런 식이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기계의 생명력이 부여가 됐지만 큐브는 사라지지 않고 그냥 찌리리리만 하고 있죠. 자 그죠? 자 만약에 대상을 부활시키거나 에너존을 주입할 때 그때는 이제 큐브가 소모됩니다. 메가트론을 부활시킬 때 큐브 조각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가 소모됩니다. 자, 보시죠. 이 제트파이어도 어쨌든 부활을 시키니까 큐브 조각이 소모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을 파괴할 때는 큐브가 파괴됩니다. 메가트론을 부셨더니 큐브가 없어졌어. 이제 영화가 2편까지 나올 수가 없어. 뭐 이런 상황으로 예, 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코믹스에서는 이걸 대신해가지고 스파크 스플라이싱 프로그램이란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이 프라임들의 스파크를 조금씩 떼다가 얘네 영치에다가 요걸 쑥 집어넣으면은 번식이 돼요. 사이버트로니안이 된다는 그런 설정이에요. 큐브가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큐브가 없어져도 큐브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이 코믹스에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프라임만 살아있으면은 종족 번식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큐브가 없으면 더 이상 새로운 사이버트로니안들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 큐브가 없으니까 트랜스포머들은 단체로 고자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단체로 에다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샘은 트랜스포머들의 부활을 들고 뛰었던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트랜스포머 1편은 부활 쟁탈전이었던 거죠. 또 이렇게 되게 부활이랑 굉장히 흡사한 게 뭐냐면 큐브가 올스파크가 무한한 에너지가 아니고 점점 이제 능력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약해져요.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옵티머스는 또 큐브 조각을 회수를 해가지고 인간한테 줘요. 그렇게 해서 오토봇과 디셉티콘들은 더 이상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수명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유한한 존재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브 없이는 종족이 멸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큐브 조각을 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미군한테? 지구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큐브 조각을 주고 그리고 이제 인류를 지킨다라는 명분 아래에 미군에게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들깨가 집문 앞을 두드려 통통통 두드린 다음에 제가 도둑을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든다면 끝까지 가서 엉덩이를 물겠습니다. 중성화도 잘 받을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 땅콩 떼다가 주인한테 넘겨주고 좀 키워주세요 하고 있는 그런 꼬라지랑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요 큐브 조각이 3편에서 탈취를 당하고요. 메가트론이 부활하게 되는데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큐브가 파괴가 됐습니다. 수명이 정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오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디셉티콘들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The Allspark is destroyed and without it our race will perish. Without more energon, the hatchlings will keep dying. 이게 어떻게 사악한 존재들의 어떻게 이게 악의 구렁텅이들의 멘트냐니까? 우리 민족, 우리 종족 다 죽겠는데? 이러면서 걱정하는데 저기다 사악한 부검을 깔아버리니까는 뭔가 되게 나쁜 애들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 근데 정작 내용은 아까 뭐였어요? 어? 우리 종족 이제 멸종당할 것 같아. 어떡해? 새로운 애기들은 버티지 못할 거야. 어린 것들이 죽을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 이게 누가 악당이야? 이게 되게 사악한 부검이 나오니까 그런 건데 자, 보세요. 아유, 이거 큐브가 없어져서 이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어린 것들이 다 죽게 될 텐데. 이거거든. 생긴 게 험악하고 부금이 저래서 그렇지. 사실 부금 꺼지고 나면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굉장히 안쓰러워요, 사실. 굉장히 우리 애들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이게 다 옵티머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럼 스타베스터의 설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고대 프라임들이 세운 태양을 파괴하고 에너존을 수확하는 기계입니다. 이게 가동하는데 매트릭스라는 열쇠가 필요하고요. 이 에너존은 사이버트로니안들의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이제 에너존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They were on an exploratory mission to harvest energon, the lifeblood of our race. Without it, we'll all perish, oxidize and rust, like my wretched self. Do you have any idea what it's like to slowly fall apart and die? 이게 다 옵티머스 때문입니다. With the Allspark gone, we cannot return life to our planet. A new world to call home. We live among its people now, hiding in plain sight. And I send this message to any surviving Autobots. We are waiting.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뭐 사이버트론의 보조 배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편에서 큐브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그럼 2편에서는 이제 뭘로 싸우냐는 거야. 오토봇이랑 디셉티콘이 도대체 이제 뭘로 싸워. 이 명분이 사라지니까 스타 하베스터라는 설정을 좀 약간 이제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큐브에서 뽑는 그 에너존이 없으면 트랜스포머 멸종이죠. 그 멸종을 당하는데 이제 이 설정들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2편이 나오고 3편이 나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큐브 외에도 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데요. He despised the human race, but he wanted to kill you all by turning on that machine. The only way to activate it is with a legendary key called the Matrix of Leadership. 그래서 이제 이 매트릭스,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 하베스터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열쇠인 매트릭스를 등장을 시키고요. 이게 이제 원래 의도는 스타 하베스터를 좀 이렇게 가동시킬 수 있는 열쇠 정도에서 그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편에서 큐브가 없어졌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2편 3편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러고 보니까 이제 얘네가 에너지를 구할 방법이 없네. 스타베스터는 태양을 박살내야 되는데. 그래, 그럼 뭐 대충 큐브랑 비슷한 능력을 가진 걸 만들어야지. 마침 지구에 있었다라는 설정을 넣고 3편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좋아, 그러면은 매트릭스는 계속 있는 걸로 설정을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올스파크 큐브를 대신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구에 있었다는 설정도 있으면서 대상을 부활시키고 에너지를 넣어도 소모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설정으로 급조한 게 매트릭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매트릭스는 지속템이에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죽었을 때 되살릴 때도 사라지지 않고요. 3편에서 센티넬을 활성화시킬 때도 사라지지 않고요. 무한하게 쓸 수 있는 큐브라서 큐브의 상위 호환급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무한 동력으로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자칫해서 내 동료가 죽었어.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한번 이렇게 톡톡 두들겨주면은 살아나.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기계에다가 생명을 부여해가지고 새로운 사이버트론이안을 만들어낸다는 묘사는 없는 것으로 봐서 못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메가트론이랑 디셉티콘은 꿀빨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거지. 디셉티콘의 목표는 사이버트론이안들을 만들어가지고 군대 만들어서 우주정복이었잖아. 근데 이제 매트릭스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이제 옵티머스 전용으로 만들어진 그런 아이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My brothers could not stop me from this. Yes. Now I claim your son. 자, 어쨌든 이 스타베스터를 가동시키기 위한 열쇠가 이 매트릭스인 거고요. 그 옵티머스를 부활시키려고 보니까 옵티머스를 부활시켰는데도 사라지지 않아요. 3편에 나오는 센티넬한테도 He's the only thing in the universe that can repower a transformer spark. Sentinel Prime. We bid you return. 이거 봐. 이씨발 이거 옵티머스 전용템이라니까. 이거 야, 옵티머스 주변에만 붙어있으면은 죽어도 부활을 시켜주는데 누가 메가트론 편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가슴팍에다가 잘 보관하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한 동력이야. 큐브랑은 아예 다른 개념이야. 그러니까 큐브 상위 호환인 거지. 보면은 이제 이 메가트론을 타락시킨 게 폴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브가 지구로 날아갔을 당시에 폴른이 사이버트론에 남아있었어요. 흩어지고 뭐 큐브를 찾으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폴른은 근신 중이었단 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수천 년 동안이나 큐브를 찾으러 간 메가트론이 행불자가 됐지. 어디 얼어있어가지고 연락도 안 되고 뭐 끊겨있어 통신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